이곳은 시험기간이 한창인 숭실대학교. 시험기간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시험기간이어가지고 지금도 도서관 가고 맨날 집 도서관 집 도서관 이러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가고 있어요. 시험기간은 신입생들도 피해갈 수 없는 법. 저는 글을 그렇게 잘 쓰지 못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또 글쓰기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대학교에서 치는 글쓰기 시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쓰기 준비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글쓰기를 마스터했다고 소문이 난 달인을 만나러 와봤다. 가볍게 쓰는 레포트부터 글쓰기 급한 논문까지 대학에서의 글쓰기를 전부 섭렵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대학글쓰기 주임교수 한래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숭실대학교의 진짜 글쓰기 달인, 대학 글쓰기 한래희 교수님이 오시다. 서론을 매력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서론이 학생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서론은 일단 독자와 나의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독자가 관심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고 그 관심사를 내가 적절하게 자극하면서 나의 얘기를 듣게 만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쓸 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건데 쉬운 단어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쓰는 게 좋고요.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 어휘로 글을 쓰게 되면 글도 잘 안 나가고 독자들도 답답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쉬운 어휘로 간결하게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령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팁이 있을까요? 아, 네. 그건 교수님마다 상당히 다를 텐데요. 뭐 어떤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했느냐, 그걸 중시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쓰기보다는 자신의 발상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이제 펼치는 걸 더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담당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그 배운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걸 좀 응용해서 자기 나름의 관점을 새롭게 도입해서 좀 창의적인 답변을 쓰는 답안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논술형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논술형 시험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논술은 교과서를 읽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인용한 글들이 있을 텐데 그 원문을 찾아서 그 인용된 부분 이외의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레포트 작성 시 형식과 분량이 중요한가요? 네. 그것도 아마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물론 대학 글쓰기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분량은 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또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내용을 늘리면 글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량을 어느 정도 생각은 하되 그 정해진 분량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아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형식과 분량, 내용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고려해서 답안을 써야겠죠. 논문이 저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논문을 주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죠. 뭐 리스나 키스, DBP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자주 들어가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는가를 평소에 좀 연습해 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논문을 찾고 나서 논문 초록이나 아니면 결론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이 논문이 나한테 필요한가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초록을 보고 이 논문은 나한테 되게 쓸모가 있다 그러면 그 논문 다 읽고, 별로 내 주제와 관련이 먼 것 같다 그러면 그 논문은 이제 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문을 선별해서 이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꿀팁들을 10년만 일찍 알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유익한 정보를 준 오늘의 달인, 시험기간 학우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생활의 달인은 여기서 이만. 다들 시험기간 빡 공부해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란다.